파이썬을 하려면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컴파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다고 예를 들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파이썬을 설치하기 전에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을 할 프로그램을 먼저 저처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파이썬 왕초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파일을 저장하고 파이썬의 파일을 불러오고 그걸 내 컴퓨터에서 여기저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러오고 실행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폴더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보면은 오픈 폴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면 D드라이브든 C드라이브든 원하는 드라이브가 팝업이 되고 거기서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죠. 파이썬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작업할 그 작업 영역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왕초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저장과 실행을 여기서 할 거다. 그런 폴더를 선택을 하세요. 그 타이틀에 이렇게 파이썬 왕초보 폴더에 있는 작업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이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는 앱 개발부터 여러 가지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다할수 있는 모듈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검색해서 인스톨을 하면 돼요. 그래서 py라고만 해도 관련된 사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 클릭해서 인스톨을 시켜주면은 나름대로의 시간이 지나다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썬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용 디렉토리, 작업용 폴더에다가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새 파일이라고 나오죠. 깜빡깜빡합니다. 여기다 파일명 확장자를 넣어주면은 돼요. 이렇게 파일명만 만들어준다고 해서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일의 확장자가 있죠. 점 해주고 파이썬의 확장자는 py입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어주면 아이콘이 이렇게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아이콘 있죠? 파이썬을 쓸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파일명을 만들었더니 오른쪽 하단에 파이썬 언어를 감지했으니까 그리고 파이썬의 현재 버전이 나온 걸알수 있고 그럼 진짜 파이썬이 실행되는지 우리가 흔히 실행한다, 컴파일한다 라 그러죠. 컴파일은 이 비주얼 코드는 컨트롤 F5입니다. 그럼 밑에 터미널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를 해주고 소괄호로 해서 따옴표 작던 크던 한번 해주면 이렇게 완료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S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5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터미널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로의 파일을 컴파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입력하고 컴파일을 했습니다. 미리 좀 알려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놓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프린트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프린트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 프린트가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를 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영문이든 어떤 언어든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스트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근데 왜두 가지가 다 되냐면 큰 따옴표를 썼을 때그 안에 또 따옴표를 쓸 일이 있거든요.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럼 큰 따옴표 안에 같은 큰 따옴표가 있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코딩한 다음에 그 안에 또 따옴표가 필요하다면 작은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 안에 또 다른 따옴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작은 따옴표를 또 넣으면 에러가 나고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미리 작성해서 컴파일을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1, 2, 3, 4, 5. 얘는 따옴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넘버라는 겁니다.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코딩하더라도 문자열과 숫자열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링,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줘야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됐다는 건 지금 이게 출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해보자면은 숫자열과 문자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우리가 코딩이라는 기본으로 해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먼저 알아봤고요. 지금처럼 일반 도메인을 넣었지만
얘는 도메인이라고 인식을 전혀 안 해요. 점이 있든 뭐든 일단 딱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 이거는 문자열인가? 숫자열인가? 그 구분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같다 그랬죠? 한번 출력을 해봤고, 제가 실행된 것과 에러된 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벌써 이건 에러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정상적인 거는 컬러가 이렇게 다 나와요. 제대로. 얘만 유독히 흰색으로 나오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쭉 올려서, 일단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한 문장 이런 단위로 코딩할 부분은 공부할 때나 그렇게 코딩하는 거고, 실제 장렬한 코딩이 들어갑니다. 실전에서는. 뭐 딥러닝, 머신러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코딩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타이핑을 치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게 파이썬 언어팩을 설치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관련된 숫자나 문자열만 넣어도 관련된 명령어나 내장함수가 쫙 떠요. 지금 왜이 부분을 알려드리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자열과 숫자열인데 숫자열은 알려드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하지만 문자열은 이렇게 큰 괄호랑 작은 괄호, 그러니까 따옴표죠. 괄호가 아니라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가 구분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중간에 코딩하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재 이 부분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났는데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사항의 코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스크롤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에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컴파일 했죠? 아까 이 부분까지 제가 했던 거고, 이 부분까지는 에러가 안 났죠.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근데 큰 따옴표로 코딩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큰 따옴표에 또큰 따옴표가 들어가요. 이건 에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에러다라고 해서 프린트에 이런 사항이 6라인이 지금 에러가 났다. 그래서 컴파일한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신택스 에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요. 물론 코딩을 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게 하다 보면은 얘를 큰 따옴표지만 큰 따옴표가 아니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게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배울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왜 스트링은 두 개를 쓸수 있느냐. 크고 작은 따옴표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일단은 샵은 주석이에요. 샵이 붙은 이하 내용은 컴파일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전부 컴파일되지가 않죠. 왜냐면 컨트롤 F5를 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실행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약어라는 게 있습니다. 예약어라는 건 뭔가? 그러니까 예약된 언어라는 뜻인데 내장된 예약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예약어예요. 내장 함수 중에서 프린터가 있는데 당장 출력이 필요하니까 가져다 쓴 거고요. 자료에 보시는 거를 그대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세트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스트링 무조건 따옴표 크고 작은 거. 근데 이건 스트링인데 이렇게 했죠. 이건 스트링 자체를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약어를 임포트 해왔어요. 여기에 임포트라고 돼 있죠. 가져온다. 임포트를 했는데 임포트 이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있는 키워드 리스트를 출력하라라는 거예요. 키워드라고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키워드 리스트를 가져오라는 거죠. 키워드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세트인 거죠. 예약어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예약어예요. 이미 내장된 함수 가져다 쓰는 거죠. 이거는 왜한 번에 출력을 했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약어는 한마디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변수명을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영문 숫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not, or, true, false 이런 식의 뭐 패스 이런 식의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능들을 배우면서 변수라는 거는 뭔가 그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작업을 하려고 주석 처리를 했고 변수 딱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료형 자료라는 것은 무엇을 담아 넣는 그런 자체고 변수라는 것은 한계점은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자료를 담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변수가 뭔지를 실습을 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변수 이름으로 여기에 나오는 예약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수명을 먼저 정해볼게요. 변수는 숫자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영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변수를 정한 거예요. 변수 이름을. 그럼 얘가 진짜 변수가 되게 해야 되겠죠. 변수가 되게 하려면은 는 equa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이렇게 변수 이름에 는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는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에 께 왼쪽으로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만약에 이퀄이 두 개가 있다. 이거는
not, all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같으냐, 왼쪽과 오른쪽의 것이 같으냐라고 해서 비교 연산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비교 연산이 아니라 오른쪽에 게 왼쪽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변수명에 대입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일반 뭐 넘버 또는 스트링을 대입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넘버가 RGO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케이지만 예약어로 쓸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예약어가 쭉 있죠.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수치 색상이 좀 다르게 나와요. 벌써 요 색으로 나오죠. 흰색으로 안 나오고. 얘를 뭐 이렇게 대입한다. 절대 변수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출력을 한다 보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큰 따옴표 따옴 작은 따옴표는 여기에 스트링을 직접 넣는 거고, 이건 스트링을 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색상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건 예약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컴파일을 해봐야 문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인에 보면은 14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신텍스 에러가 14라인은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한 자체,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출력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요. 근데 같이 출력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에러가 나온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알았고 예약어를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잘못된 거는 지웠어요. 그래서 얘만 현재 나왔고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이 오화에 대한 부분을 지우지 않았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변수가 출력이 된 거예요. 변수가 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스트링으로 하게 되잖아요. 막 일반적인 스트링을 만약에 했어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F5를 해보면은 에러가 나오죠. 이거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스트링을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한 변수를 출력한 거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변수를 출력하게 된 거죠.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반드시 문자열, 스트링 처리를 했을 때 올바르게 컨트롤 F에 했고 컴파일이 이렇게 결과치로 나온 거를 알수 있습니다.